재단법인 한남 한몸운동본부는 어제 명동 거리에서 사랑의 마법사 되기 캠페인을 벌이고 지구촌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세요란 주제로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홍보대사 양미경 씨와 함께한 어제 행사는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 상설 무대 등에서 모금 캠페인과 다양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은 양미경 씨와 함께 학교를 형상화한 커다란 모형의 벽돌을 붙이며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고, 성금이 학용품과 책으로 변하는 마술 퍼포먼스를 즐기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현장에선 또 IT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진흙 쿠키 판매와 라이어 밴드 등이 출연한 사랑의 음악회도 열려 시민들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행사에서는 지구촌 이웃사랑 메시지를 담은 막대사탕 나눠주기와 호빵 이벤트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한마음 한몸운동본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지구촌 가난한 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성금은 절대 빈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티와 부룬디, 몽골, 캄보디아 등지의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건설하고 학용품과 교복, 그리고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